지금 회원 원장님하고 오늘 1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간은 모발이면서 꼽슬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손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C1에다가 아쿠아폴트네이 세포포를 믹스해서 1차 연합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우 예뻐요. 자, 지금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의 세포풀을 넣어서 하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어때요? 사실 그대로. 불안해요? 어때요? 조금 불안해요. 손상이 불안해. 끝에 손상이 좀 심해서 네네. 좀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돼요? 네. 자, 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뿌리까지 잘 쳐바르고 계십니다. 네. 네. 자, 미친 네 피카의 미친 연합 파워 스프링으로 인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많이 걱정하셔서 걱정하시는 게 무엇인지 자 우리 C1 pH 9.5짜리를 원터치로 그러니까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의 세포포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파이팅. 네. 네, 지금 C1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세포포 넣어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하고 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원장님? 약간 늘어지죠? 네.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C1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에 도포했던 화장제를 걷어내겠습니다. 한번 살짝 빗질하셔서 네, 살짝 걷어내주세요. 네,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네, 쭉 해서 충분하게 도포해 주세요. 자, 원장님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윤기가 나고 네,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늘어졌었는데 네. 조금 전에 지친 것 같았는데 네. 지금 어때요? 바로 단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네. pH 9.5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한다면 연아 그냥 걱정 없겠죠 네. 원장님? 네. 네. 자 원장님 우리 하고 5분 있다 샴푸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미소지음 헤어 원장님 지금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3mm로 하고요. 지금 16mm로 뿌리 더블 살리기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잘 살죠? 네. 연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원장님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연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네. 뿌리가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원장님 우리 아까 겁먹었죠? 시원. 네. 그죠? 네. 네, 잘 된 것 같아요? 원장님 잘 된 것 같아요, 연아?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뿌리를 살리고요. 더블로 그 다음에 2차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 미소지음 헤어 원장님께서 22mm로 지금 마지막 판넬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와인딩 굉장히 빠르죠? 네. 어때요? 피카 롱이 길어서. 롱이 길어서. 네. 롱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와인딩 지금 몇 개로 하셨어요? 세어볼까요? 우측에? 하나, 둘, 여기? 몇 개요? 세 파트로 해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네. 네. 와인딩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소지음 헤어 원장님. 오늘 첫 특강이었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 머리? 네. 처음에 C1으로 했을 때. 네. 너무 과열화된 것 같아서 네. 정말 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윤기가 네. 나고 컬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대만족이에요. 그래요? 대만족이에요? 네. 자, 2회차 특강 때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또, 우리 또 특강 원장님, 에어롤링 동안 원장님하고 지금 모발이,
손상은 있지만 좀 그래도 건강해요. 곱슬기도 있고 모발이 굵어요. 그래서 시원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 저주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네. 동안 원장님, 메어로닝 원장님 하고 이뻐라. 네. 자, 애교쟁이입니다. 자, 우리 피카의 마스코트가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마스코트 자, 할래요. 아우, 감사합니다. 자, 해서 1차 C1으로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하고 넣어서 1차 연화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느낌이 어때요? 불안해요? 안 우리 불안해요. 불안하다 해주세요. 아, 불안해요. 아주 심심하네요. pH 9.5짜리를 가지고 예, 지금 미친 연화, 파워 소프닝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손상도 있고 염색 모발이에요. 그런데 네. 저희가 pH 9.5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네. 파이팅! 파이팅. 예. 네, 지금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 넣어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pH 9.5짜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한번 걷어내면서 빗질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윤기도 있으면서. 그래요? 네. 얘는 흐르적거리잖아요. 네. 처음에 했을 예. 때 그러고 그래서 걷어내고. 네. 신선한 환원제를 다시 한번 재도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빗질을 해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단단해져요. 그렇죠? 예. 네. 연화는 이렇게 깊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5분 있다가 샴푸하고 나서 마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에어롤링 동안에요. 원장님 지금 16mm로 마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마인딩 한 다음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에어롤링 헤어 동안 펌그 원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원장님, 네. 지금 완성하셨잖아요. 느낌이 어떠셨었어요? 처음에 그 연화한 느낌하고 지금의 결과치하고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과연화돼가지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제 마무리까지 하고 보니까 네. 진짜 어때요? 무슨 미친 연아? 미친 연아 대단합니다. 그래요? 네, 완전 대만족입니다. 만족해요, 원장님? 네. 자, 오늘 1회차 우리 특강 여기서 마치고요. 2회차 때또 뵐게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